안녕하세요. 야미 일상 노트입니다. 오늘은 전통과 문화가 함께 숨쉬는 장소인 서울 풍물시장을 찾았습니다.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이전을 하였는데요. 벼룩시장하고는 아주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휴장일입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을 오시는 길은요, 신설동 전철역에서 9번,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보물도 눈에 띄고 눈도 즐거워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넓혀갖고 비물 칠하고 세수할 적에 빠져버리면 잊어버리면 또 살짝 좋고요. 어디 갔어요? 어디요? 담배 들어갔네. 아, 이거 골라가 품을 탔어. 뭐? 나무나에서 잊어버려. 하나 얼마씩이야? 그러면 다시 이제 그게 5,000원. 다 가지고 싸게 주니까 2만원. 어? 어딨어? 내가 사지 마. 가자. 어? 왜 물어봐? 어? 되는 것만 다. 조용히 다 하는 거. 되는 것만 다. 어? 가도. 19만 원. 19만 원. 네.
진짜 부대니까 그렇게 하죠. 뭔 달지? 만져. 시원해. 15,000원이래. 예, 따지지 마. 엄청 들어가면 세게. 맞는 걸로. 그러고 완성이 되냐. 시원한 맛으로 오늘 왔어. 시원한 맛이. 아, 밖에만 있다가 갈라다가 너무 더워. 그 형님 만나러 왔거든. 선생님 그거 못 보였어. 대추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안 생긴 것 같은데? 그냥 이름이 대추나무. 대추나무라고. 어. 부자 되는 거. 아, 그게 여기 써있네. 네. 벼락 맞은 대추나무구나. 네. 이게 진짜 좋은 건데. 만 원이면 괜찮네. 이게 파주기도 하는 거. 네, 잘한다. 아니, 뭐. 떡볶이 찍는 거. 예쁘다. 잘 보여? 예쁘네. 아니 잘 보이진 않아. 넓으면 좋겠다. 넓었으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는구나. 아, 예쁘네 이거. 특이하네. 넓으면. 그리고 이거는 누나 초등 메이크업. 이렇게 하는 거야?
있는 칼. 내 가죽 잠만 입고. 빼는 수 없지. 샤라 아니 어저께 줬어 봐봐 아니 내가 나는 항상 그 개념이 그거야 매상은 항상 미리 그래 그참 그날 오랫동안 형님 주지도 않았고 이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거기서 어디까지? 토끼가 됐나 봐 3만원 그리고 토끼가 안에 가면 물만 마시 어저께 미리 넣었어 아침에 식당 해가고 나면 이걸 봐라 어저께? 어저께? 아니 저거 가서 가서 미리 있는 거야 오늘 이제 30만 늦게는 아무도 없고 그거 앉아있구나 내가 누라 그래 눕기 전에 꽃이다 우리는 항상 매상은 미리 있고 딱또 매상하더라 원래 철수 30분이면 다 방송돼 그래서 옛날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 밥을 못 먹었어 30분 동안 30장이 있어 많이 먹었어 더 많이 남아버렸어 그거 좀 신났다 롤렉스 시계 주인을 보려고 했죠. 여기요. 오블리지 이렇게 계란같이 깎은 거지. 네. 부자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걸 사는 거. 진짜 부자 되는 거. 부자 되죠. 예수 빠지는 거예요? 예. 야미 일상 노트. 야미 일상 노트. 조건은 15만 원이요. 얘는요? 얘는 12만 아, 열기 때문에 여기 재밌는 게 많아 그렇죠 다 준 거죠? 아니 그럼 새 것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물건을 추가해서 하시는 아 여기 새 것도 아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래 지난 거잖아요. 고마운데 감사드리고요. 남은 일요일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사드립니다.
이상하게 싸우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안 바꿔줘.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놔놓고 야. 아무것도 없고 뭐하고 있어가지고 한 두 달쯤 되는 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끝이야. 내가 그때 이거 야. 네. 꽤 오래됐어요. 조종 뭐 A팀부터 시작을 해서 오렉서 비아제 소개 좀 한번 해봐요. 아, 소개. 다 명품이에요. 요거 하나 찍어볼게. 남자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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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요 세 번째 거. 로렉스잖아요. 로렉스? 예. 로렉스 금장이잖아요. 천국에 맞죠, 그거는? 1600이요. 1600? 네. 아 세, 여기 세, 다 세, 아니, 세.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고. 아, 500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없어요, 여기는 500만 원짜리. 오 마이 갓. 다 1000만 원 정도? 넘지요? 아, 넘어요? 이쪽에는 이제 좀 그거보단 덜한 게 있어요. 아, 이쪽은 어디 거예요? 그래도 롤렉스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 그래도 롤렉스는 500만 원짜리가 좀 귀하죠? 어, 그제 얘기했구나. 남대문 가니까 500만원짜리 있던데. 아니, 500만원짜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이런 거. 손 좀 보여줘요. 촬영, 거, 촬영 좀 하세요. 이런 거 다 500만원이고, 400만원. 네? 어서. 네. 이게. 일단 내가 하나 요거 사라고. 다음에 나올 텐데, 아까도 나올게. 아무리 입력을 해도 안 돼. 자, 여기 시작하려고 보내주세요. 나죠, 나. 이거 하나 드려요? 어느 정도 입력 세 개 돼? 지금 하나 더 달래서. 이게 400만 원.
옷을 데린 돈 갖고 데린 돈 갖고 15분까지 그러면 그 이자 돈 짝짝짝짝 그 이자 돈 내느라고 45만 이제 몇 밀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